엄마 기도 뽀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생일 좋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다음 일본 존니는 누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은 다음 9월 말에 아베 총리가 임기를 끝나는데 자민당 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총리를 뽑아요. 자민당 3년 연속으로 3년씩 그 선거를 하고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9년까지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 아베 총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 아베 총리가 그 선거에 나오고 총리가 됐다면 일본 역사적으로 역사 중에 제일 오래 총리를 했던 사람이 돼요. 자, 자민당 선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국이랑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내 돈을 직접 퍼부을 수 있는데 국민이 투표를 하고 국민이 직접 내 돈을 퍼부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국민이 직접 투표는 안 해요. 자민당을 지지하는 서포터들이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낼 수 있는데 자민당을 지지하는 서포터들이랑 국회의원들, 자민당에 소속하는 국회의원들 표를 합쳐서 존니를 뽑아요. 다음 자민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해서 말할게요. 먼저 아베 존니. 아베 존니는 아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스캔들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국민 사이에 인기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지만 스캔들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 선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나와도 낼 수 없는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또 다음은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민 인지도도 높은 사람이고 국민 인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자민당이 선거했을 때도 아베랑 이시바가 나왔는데 자민당 서포터들 투표는 이시바가 많이 얻었어요. 아베보다. 근데 아베가 국회의원들 표를 많이 얻었으니까 그래서 아베가 총리가 됐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시바가 총리가 선거에 나왔다면 얼마나 국회의원들 표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다른 국회의원들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총리 됐으면 역사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시바는 일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도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신문 인터뷰를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한국이랑 일본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논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국가 방위에 대해서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후보는 키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 때 일본이랑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외무대신이 키시다였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민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 지지는 높은 편이라서 그거는 걱정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은 아베 총리를 많이 따라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포스트 아베라는 표현으로 별명이 있어요. 또 역사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좀 세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 외교에 대해서 약간 평화롭게 가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면 거의 아베 총리가 하는 거랑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 세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완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또 다음 후보는 코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젊은데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인기가 많아요. 또 아빠가 전 코이즈미 신지로라는 총리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했었을 때 그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 코이즈미였는데 언젠가는 이 사람은 총리가 될 사람일 것 같아요. 국민 지지도 높은데 국회의원들 지지도 높으니까 앞으로도 스캔들 없이 갈수 있으면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랑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세게 가는 스타일이고 많이 한국이랑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서 본인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시바랑 아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다음은 노다세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성분이고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국민 인지도도 별로 국민 인기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별로 없으니까 선거 자체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되겠네.